자, 어! 김동준 빨랐고요. 김동준 빨랐고요. 방금 임지훈 씨와 한번더 네. 세상에서 엄청난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인수 동준 아 조금 어. 인수가 달리다가 첫 번째 장애물에서 넘어지고 두 번째에서 잘 피해왔는데 신권호 선수와 함께 깃발 하나 가지고 서로 중거리 박근혜 하다가 자 탈락자들 서둘러주세요. 야 이번에 드림팀이 네 명이 탈락했습니다. 아까와 반대의 상황입니다. 1라운드 1조 경기 결과 드림팀 4명, 시청자 대표팀 6명, 2라운드 진출. 자 이제 2조 두 번째 경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드림팀 중에? 전 지금 진원 씨가 탈락을 안 한 게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진원이 현재까지는 오래간만 1년 5개월 만에 그렇죠. 복귀해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진원 씨가 가장 먼저 탈락이 아닐까. 준비. 차렷. 자, 또 출발했고요. 1장애물을 통과하는 선수가 1장애물을 통과하는 선수가 빨간색 유니폼이 많아 보이고요. 자, 뒤쪽에 드림팀. 자, 빨간색 유니폼이 많아 보이고요. 자, 뒤쪽에 드림팀. 자. 아, 네. 자, 네. 자, 네. 자, 드림팀에 한두 명 정도가 탈락한 것으로 보이고, 자, 생도 중에는 한 두 명 정도 보이거든요. 지금 나오질 않고 계세요. 네. 어떤 분이. 자, 빈손으로는 선수가 마르코 최성원. 진원도 빈손인 것 같은데요. 마르코! 아, 저는 진짜 할 얘기 많아요. 저기 친구들이 날 계속 이 마르코를 잘생겼다고 하니까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예, 자꾸 생각이 나. 아, 마르코 형 왜 떨어져? 아. 떨어질 줄 알았어. 아, 너무 떨어질 줄 알았어. 진원 씨 탈락이네요. 아,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예. 저 생도 여러분들 저를 너무 경계하시더라고요. 제 앞을 이렇게 가리더니 제 첫 장애물을 또 넘어지고 말았어요. 예, 진원 씨. 그거는 본인만의 생각이고 막 다른 사람들 나만 쫓아오는 것 같죠? 저만 가리는 것 같았어요. 막 저 나만 가리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죠?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런 거 하는데. 드림팀이 드림팀이 동준이가 엄청난 차이로 1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 있어요. 이번 비조에서도 영철 감독님도 오늘도 NG 영철 감독님과 동준이와의 승부가 아닐까. 1라운드 2조 경기 결과 드림팀 5명, 시청자 대표팀 5명, 2라운드 진출. 드림팀 9명, 시청자 대표팀 11명, 총 20명이 2라운드에 진출한다. 2주 반 10명만 최종 결승 라운드에 진출하게 된다. 과연 최고의 스피드맨 누가 될 것인가? 첫 번째 경기, 팀은 현재 9명. 자, 생도는 11명이 뛰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육군 삼사관학교 생도가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네, 두 명이 더 많아요. 이제는 20명 중에서 15명이 통과하고 5명이 탈락을 합니다. 자, 최악의 경우 드림팀이 5명이 떨어지면 4명 남습니다. 준비. 네. 자, 차렷. 자, 1라운드 첫 번째 경기 스타트. 자, 스타트. 자, 네, 아, 자, 역시 생도들이 좀 많이 드. 자, 네, 아, 자, 역시 생도들이 좀 많이 드. 자, 네, 아, 자, 역시 생도들이 좀 많이 성두그룹이고요. 이 성두그룹이고요. 드림팀이 뒤에 네 명이나 있어요. 드림팀이 뒤에 네 명이나 있어요. 자, 이거 불안한데요. 뒤쪽 후비에 드림팀이 4명이나 있었거든요. 지금 생도들이 수적으로 굉장히 앞선 것 같습니다. 저 드림팀 지금 깃발을 못 잡은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드림팀이 대거 탈락 꽤 많습니다. 드림팀이 대거 탈락이